원숭이, 조삼모사 이런 단어들을 집어넣으면 듣는 사람들이 화가 날 거 아닙니까? 집 나간 진중권 교수를 찾아주시면 만 도지 코인을 선사하겠습니다. 아직 모병제에 대한 논의는 이제 이미 시작할 때가 됐어요. 아, 오은정 아나운서 얼마 주면 군대 가실 겁니까? 실현 가능성 없는 입술 서비스로 2030 표나 좀 얻어보겠다는 포퓰리즘. 이대남을 위해 주는 척하면서 그들을 조삼모사, 원숭이 취급하는 거죠. 라고 진중권 교수가 박용진 의원의 모병제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발언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 주시죠. 15,000원 꼭 살해하겠습니다. 만 도지. 도지. 이따가 우리가 다루는데 도지. 자, 그럼 한 분 한 분 살펴보겠습니다. 15,000원. 네. 프로보커터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딱 이 진중권 씨를 실제로 다룬 책이고요. 프로보커터가 선동가라는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파퓰리스트도 될 테고요. 네네네. 약질적 파퓰리스트라고 하면 잘 어울리겠죠. 약질적 선동가. 네. 이 책에서 진중권 씨를 막말과 도발로 생계의 수단을 삼는 프로보커터 가운데 프로보커터라는 말을 했는데 예. 전 이게 딱 어울리는 평가라고 생각해서 15,000원을 주고 이 책을 좀 진중권 씨가 사서 읽어보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원숭이, 조삼모사, 이대남 이런 단어들을 집어넣으면 사실 이제 듣는 사람들이 화가 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서 마치 박용진 의원이 이 20대 남자들을 원숭이 취급한 것처럼 몰아가죠. 근데 알고 보면 박용진 의원이 지금 이 주장을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이번에 당대표 나오려고 준비해놨던 책의 내용 중에 이 내용이 들어있다고 소개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은 살피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얘기로 이렇게 상대방을 그냥 모욕을 줘서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건전한 토론 문화를 만드는 데는 좀 도움이 안 돼서 네. 프로보커터 책을 읽어보시고 반성을 좀 하실 것을 네. 서로 댓글 주고받는 사이니까 이준석 씨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거가 끝나면서부터 진중권 교수가 이 주타격 방향이 좀 바뀌어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송을 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 집 나간 진중권 교수를 찾아주시면 제가 만 도지 코인을 선사하겠습니다. 아주 설전을 벌이더니 아주 독해주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진중권 교수라고 하면 독설의 아이콘이기도 하지만은 네. 주류에 반대하는 이야기를 자기 논리에 맞게 펼치는 걸로 유명한 논객이거든요. 디워 논란이 있었을 때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뭐 황우석 씨 논란이 있었을 때도 예. 그렇고요. 여러 지점에서 그런 어떤 소수자이지만 논리적인 면을 많이 보였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뭐가 없어요. 예. 지금은 주류 사상에 좀 편승해서 뭐 페미니즘 사상 이런 것들 진보 계열의 주류 사상에 편승해가지고 그다지 논리보다는 관성에 맞는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저는 진중권 교수의 원래 모습 찾아주시는 분에게 제가 만 도지 코인을 선사하겠습니다. 요즘 국민의힘이랑 너무 가깝게 지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은 저희한테 쏘고 있다니까요. 야,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또 발끈해서 글 하나 또 남기실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쓰고 계실 수도 있어요. 예. 아닙니다. 지난 주말을 보니까 예. 또 프라모델 조립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냉정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예. 다시 방향을 잘 잡아서 난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용진 의원의 그 모병제, 남녀 평등 복무 이게 그 20대 마음을 돌리는데 효과는 좀 있을까요? 어떨까요? 전 뭐 20대 마음을 돌리는 문제는 둘째치고 모병제에 대한 논의는 이제 이미 시작할 때가 됐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정치연구소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2020년 초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남녀 공이 80% 이상이 모병제에 찬성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48%의 남녀 모두가 공의하는 얘기가 현대전에 대비하려면 모병제로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다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예. 지금 박용진 의원이 얘기하는 것에서 핵심은 전쟁 동원을 할 때 남녀를 동시에 동원하겠다라는 것이 저는 핵심적으로 바뀌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남자들이 내가 이 국가 지키고 내가 이 가정 지켰는데 하면서 주도권을 누리는 것을 그만두게 하려면 여성에게 똑같은 책임을 예, 물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입장에서 저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병제 논의가 이제 뭐 민주당도 그렇고 저희 당에서도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합리적인 논의 같지만은 딱 말문이 막힌 지점이 있습니다. 오은정 아나운서 얼마 주면 군대 가실 겁니까? 군대? 아, 참고로 좀 편하게 해가지고요. 아니에요. 아니 그럼 최욱 씨는 얼마 주면 군대 갈 겁니까? 저는 갈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직업으로 가라면 갈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다들 이제 어느 정도의 임금을 책정해가지고 모병제를 얘기하냐면요. 부사관보다 조금 낮은 정도를 이제 책정해가지고 네. 이거 곱하기 몇 명 하면은 이 정도 예산이면 된다 이러거든요. 그럼 그 액수를 들고 가가지고 군 복무를 하겠느냐? 그러면 그렇게 답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현행 부사관보다 낮은 걸로 책정을 했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지금 이제 병으로 예를 들어 그 모병제를 간다고 했을 때 부사관보다 더 줄 수는 없잖아요. 부사관이 직위가 높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딱 합의되는 그 지점에서 부사관, 장교 전부 다 임금이 또 상승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모병제를 하는 순간부터 우리나라는 부사관들도 일부만 장기 복무를 허용합니다. 근데 만약 모병제를 선택한 군인한테 너 이제 뭐 3년, 5년 요 정도만 다니고 장기 복무 심사 떨어지면은 그때 우리 몰라 이래버리면은 이건 무책임한 모병제입니다. 미국처럼 예를 들어 계급이 상승하지 않으면서 병장으로 십수년 복무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 군에 큰 변화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 추계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질문도 해봤는데요. 예, 예. 그 똑같은 설문에서 이제 4천 명이 넘게 대답을 했는데 예. 아. 3천만 원 정도면 가겠다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 데이터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다음 더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하신 이제 부사관의 90%를 주면 가겠다라고 가는 것으로 조사했던 것을 이제 미래통합당 의원이 분석하신 건데 이럴 경우에 1년에 드는 비용이 1조 2천억 원밖에 안 됩니다. 이게 많다면 많은 거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얻는 사회적 효능감을 생각하면 많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부사관의 90%를 줬을 때 1조 2천억 원이면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주면 3조 정도 더 있으면 충분히 모병제를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국방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90년대부터 불곰작전이라고 했고 지금 3단계까지 가서 예. 전자전으로 현재 병력의 6분의 1까지 줄여서 모병제를 하는 대책을 이미 다 만들어놨어요. 예. 국방부가 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전 해볼 수 있는 논의다. 지금 제시한 금액, 예를 들어서 부사관 연봉의 90%를 주고 예. 길거리에 가서 남자들 붙들고 가시겠습니까? 물어보면은 5% 답변 나오면 잘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보궐선거 이후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자 이른바 20대 남성을 위한 법이라면서 군 경력을 인정하는 입법 예고가 이어지고 있어요. 좀 살펴보면 전용기 의원이 군 가산점은 개헌해서라도 받도록 하겠다. 김남국 의원 지자체 채용 시 군 전문 경력을 인정받도록 하겠다. 여러 가지 뭐 전략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이대남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어요? 예. 이게 지금 뭐 위헌 시비부터 시작해서 오랜 동안 논쟁이 있었던 걸 지금 국회의원이 법 낸다고 통과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졌으면 입을 다물고 한 달 정도는 조용히 들을 때죠. 이게 발의만 돼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특히나 민주당 같이 여당 같은 경우는 실력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발의하면 통과될 때까지 충분히 준비가 된 것을 좀 익혀서 내놓는 태도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 박용진 네. 의원의 건도 그렇고 뭐 전용기 의원의 건도 그렇고 다들 이제 군 가산점이나 이런 논의를 시작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또 민주당에서는 또 당에서 논의된 바 없다라고 방금 입장을 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물론 개개인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연구할 수 있겠지만은 아까 우리가 말했던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여당에서 책임감 있게 추진하기 좀 어려울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김성애 대변인 말씀에 약간 동의하는 게 조금은 관찰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당장 선거 끝나고 며칠 안 돼가지고 김남국 의원이 그 특정 커뮤니티에 가서 만세 돌격하다가 바로 이제 쫓겨났거든요. 네.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강아지 갑자기 네. 소통 하나 없이 강제 소통 아닙니까? 가가지고 아이디 네. 만들어가지고 만세 돌격하는 네. 거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이쪽에 전문가면은 네. 좀 가끔 좀 조언 좀 해주세요. 네, 민주당에. 공짜로는 안 되지. 네. 알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 나와주신 김성애, 이준석 두 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Stay healthy.